예,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고급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사항, 사항들이 나중에는 저가의 차량까지도 다 그런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전기구동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연료 자동차 등이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겁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데요. 거기에 관련한 이제 센서 기술이나 이제 제어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사람이 주행하지 않는 그런 차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 일단 동력 발생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되던 내연기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연기관을 대체해서 모터로 이루어진 어떤 전기구동의 형태가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제어 기술이 기존보다도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보다는 컴퓨터의 계산이나 센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 부분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한 전기구동 형태로 바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근육에 해당되는 동력 전달 부분이 기존 기계 구조의 복잡한 구조에서부터 전기구동 형태의 간략하고 효율이 높은 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부경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동력학, 제어력학, 열역학, 유체역학과 같은 기본 역학 구조를 배우게 됨으로써 자동차의 심장이나 아니면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또한 3학년이나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과 졸업 연구를 통해 실무에 적응 가능한 그런 실무형 위주의 학생들 배출에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